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초입니다. 첫 곡 다시 시작해볼게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첫 곡은 다시 만날 때라고 제가 첫 번째로 앨범 냈던 제 첫 싱글 노래고요. 오늘 함께 했던 친구들이 여기 와줬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 노래 바치고 싶습니다. 예. 생생히 기억나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그날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던 그 심호흡과 호기심에 가득 빛나던 아이들의 그 눈빛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던 나 며칠 밤을 잠 설쳐가며 세웠던 수업 준비들은 사실 어쩜투성이었고 마치 어릴 적 했던 첫사랑 첫 연애 때처럼 열정에 비해서 들기만 했던 사실 아직 가끔 두렵기도 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기도 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아는 아쉬운 마음들을 매일마다 지워내 그래 여기에서지 못했다면 어디서 이런 넘치는 마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싶어 교실을 꽉 채운 아이들의 존경 사랑이 가득 잠긴 눈빛들은 혹시 알면 따라 불러주실래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 편이 되어줄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똑같은 미소 보여줄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또 네 편이 되어줄게 네, 저는 오늘 갈치정류장 MC를 맡은 SBS 아나운서 최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콘서트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또 갈치님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오늘 첫 무대 어땠나요? 좋았어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이 공연을 보는 모습을 쭉 봤거든요. 앞에 계신 이분, 어디서 온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달진님 유튜브를 잘 챙겨보다가 빅버스 콘서트라고 첫 공연을 한다길래 한번 꼭 오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달치 콘서트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질문 드릴 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콘서트의 컨셉이 달치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맞이할 때 이번 정류장은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달치 정류장입니다 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달치쌤께서 정류장에 나타나 주실 겁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이번 정류장은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고요.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유튜브 활동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홍보대사 활동하고 있는 이현지 랩네임 달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코너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포스트잇 토크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여러분 입장하실 때 질문을 직접 즉흥적으로 받았어요. 관련된 답변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내고 싶은 포스트잇들도 있어요. 벌써 발견하셨나요? 쌤 몇 키로예요? 이거 누구예요? 이상한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쇼미 붙었을 때 기분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왜 하필 음식일까요?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 먹는 계정?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발찌 3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곱창, 이제 약간 내장 쪽인데 쇼미 붙었을 때 기분 정말 맛있는 한우 막창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기름지고 짜릿하고 네. 떨어지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사실 그 자리는 제가 서바이벌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릿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계신 여러분들께 네, 싱스가 저한테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막 이렇게 말해주시고 그래서 짱이죠. 한우 막창의 느낌 짜릿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엣지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뭔가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요? 당연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보름달. 네. 보름달? 저는 진짜 보름달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달지의 달도 보름달의 달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 이름을 좀 섞어보고 싶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달, 제 이름인 현지. 이렇게 섞어서 달지가 되었습니다.
왜 달 많은데 하필 보름달? 너무 예뻐요. 그 밤에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름달이 뜬 날이면 그날 밤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림 일러스트 달보다 진짜 리얼 보름달 사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초등학교 교사가 꾸민 예비 고딩 중3이에요. 아. 고등학생이 되기 전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꿈과 앞으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분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 계신 분이래요. 좋아하는 게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가수든 게임이든 뭐 그런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깊게 깊게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내 직업이나 진로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직업으로 그걸 갖지 않게 되더라도 또 하나의 그런 취미, 직업이 여러 개인 그런 시대잖아요. 또 하나의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꼭 꽉 붙잡고 곁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이건 어떨까요? 달지쌤, 대학교 때 취업 때문에 힘들거나 방황하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교대를 갔으니까 사실 임용고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임용고시가 약간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 시험이라 그쵸. 그때 많이 지쳤는데 되게 멋있는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버텼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진해에서 오셨는데 자꾸 음식 먹으라고.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정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으면 제가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그 임용고시 공부에 설움을 담아 만들었던 노래도 있거든요. 재밌는 걸 하다 보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것들에도 활력이 많이 생기고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계약하실 때 첫 수업을 자기소개 사이퍼로 하시나요? 아니 설마 그러겠어요. 이거 누구예요? 이건 약간 예능 노렸다, 그쵸? 아니에요. 저 사실 교실에서는 랩하는 게 되게 민망해요. 마이크도 없고 갑자기 알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그쵸? 그런 용기는 사실 없는데 앞으로 해달라는 친구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오늘 포스트잇 퀴즈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이어서 달지 퀴즈로 이어갈게요. 제가 이건 꼭 모아가지고 꼼꼼히 네. 읽어볼게요. 네. 인스타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도 하고요. 너무 정성스러운 질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 사랑합니다. 저희가 연습 문제 두 개 준비했고요. 또 이어서 퀴즈가 화면에 띄어질 텐데요. 다섯 개에 대해서는 다섯 문제는 달지 씨가 직접 준비한 제가 선물을 좀 챙겨왔어요. 근데 뭘 주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돈 주고 그냥 살 수 있는 거는 약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 손때가 조금 묻었지만 내가 쓰던 거라도 내가 진짜 아끼던 거 헌 거라서 좀 싫으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네, 받기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제가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모자를 그래서 충동 구매를 맨날 하는 바람에 이제 약간 옛날에 엄청 많이 썼는데 요즘 밀려있는 그런 모자인데 너무 예쁘거든요. 한번 써봐야지.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무서워. 그래서 까만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연습 문제 첫 번째. 연습 문제요. 부먹이다에 손 한 번, 찍먹이다 손 한 번 할게요. 부먹이다. 처먹 없나요? 처먹. 잠깐만. 여기 카메라 많아요, 친구. 아닙니다. 부먹, 찍먹으로 할게요. 부먹. 찍먹. 배운 사람들. 역시 탕수육은 말해도 되나요, 답을요? 네, 역시 탕수육은 찍먹이죠. 찍어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네, 눅눅해져요. 정답입니다. 진짜 문제. 첫 번째, 잔소리. 잔소리에는 잔소리가 몇 번 나올까요? 이건데, 이거 저도 몰라요. 이거는 지금 핸드폰 찬스 없고요. 13번이요. 아닙니다. 아니래요. 더 적어요. 네, 노란 분. 11번. 아래예요. 아래래요. 그렇게 얼마 안 나와요?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요 분? 6번이요? 맞아요. 6번이래요. 6번이군요. 이 잔소리 곡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 곡은 네. 어떻게 만들게 된 곡이세요? 잔소리는 여러분도 항상 어머니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잔소리를 맨날 맨날 같은 얘기를 또 할 텐데 사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건데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니까 이게
사실 한길이 이렇게 흘려나가잖아요. 필요한 얘기라서 하는 건데 전달이 안 되는 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약간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비트를 찍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마음을 학생들한테 좀 잘 전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잔소리로 뭐 이렇게 가사를 써봤던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이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국 곳곳을 발로 뛰고 있는 달찌. 그렇다면 달찌의 발 사이즈는? 오, 이거 알아요? 설마 찍으려고 손든 거 아닐까요? 다 알아요? 저기 맨 뒤에 와인색 입으신 분. 어, 뭐야, 무서워. 뭐지? 어떻게 알아요? 240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저희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달찌의 고향은 경상남도 함양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함양으로 가는 편도예요. 아니, 어디 갑자기 손을 너무 번쩍 드시는데? 혹시 함양 자신감? 16,700원이요? 엄청 구체적이네. 아닙니다. 좀 높아요. 더 높아요. 17,200원 더 높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구체적이에요, 돈이? 21,000원 이하입니다. 21,000원 이하래요. 누구 시켜야 되지, 그러면? 나는 시켜주실래요? 여기 앞에 계십니다. 27,000원 안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진짜 지금만 내려가세요. 여기 뒤에. 25,000원. 맞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아, 사실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25,000원 이거. 네, 여기까지 달찌 퀴즈 풀어봤고요. 이어서 무대를 이어갈 건데 어떤 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아까 사실 지금 부디가 되게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시작하는 곡들로 되게 잔잔한 곡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날 순 없기 때문에 좀 네. 신나는 노래, 신나는 걸로 준비해봤고요. 엄청 뛰고 싶은데 이 무대가 우리를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나무예요. 그죠? 안 될 것 같아. 예, 예. 이 노래 샤라우드 나나요? 아. 샤라우드 슬릭 GG. 우리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물감이 튀었는지 말야 난 그렇게 맘에 들었고 빛끝에 찢어진 부분까지도 난 내 걸로 만들었어. 과세상이 많이 변했고 난 그들과는 다르다고. 과세상이 많이 변해 너도 그들과는 다르잖아. 해볼게요. 지그재그 흘러가는 대로 살아. 세. 지그재그 흘러가는 아 좋습니다. 지그재그 흘러가는 대로 한 번 더. 지그재그 흘러가는 대로 놔둬.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민 앙케이트 시간이에요. 아 저희 빅버스에서 여러분이 가진 고민들을 쭉 받아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적은 고민은 우선 연애. 연애에는 관심이 많이 없으시고 여러분 바람직한 건가요? 아 진로가 제일 많네요. 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연애부터 제일 적은 비율을 차지한 연애부터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쭉 다 보려고 했으나 시간 문제상 저희가 몇 가지 꼽아봤거든요. 그 고민에 대해서 달찌쌤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고 만약 이 고민 중에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내 고민은 여기 없네? 하시면은 손 들어주세요. 저희 여기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어른이란 뭘까요? 네, 뭐라고요? 네, 직접 보내주신 너무 어려운 고민이세요. 사실 저도 한 27쯤 되면 엄청 멋있는 어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아직 제가 어른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른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떨까요? 한 40살 되면 어른이 되나요? 사실 어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되게 생각 깊고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고 나의 그런 부족함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라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어른이 아닐까요? 내가 언제까지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계속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타이밍?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른이 좀 멋있지 된다. 않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로 생각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답변. 아, 사실 어른이란 게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다른 거다. 또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이거다. 이걸 발표를 한다고요? 멋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짱이잖아. 사실 저도 아직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성인으로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 뭔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뭐, 네, 그 사람이 이라고 생각해요. 짱인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데 네. 학교를 딱 벗어나고 나면 아무도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요. 본인이 뭔가를 놓치면 본인 책임이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챙겨주실 때 그 잔소리들 잘 받아들이면서 네, 멋있는 어른이 되게 너무 멋있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고민. 친구들이 다 또라이예요. 끝입니다. 이 고민이 끝이에요. 아,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뭐야 이게 뭐예요?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네요. 저도 제 친구들이 다. 사실 저는 이거 쓰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시 계시려나요? 당첨이 되지? 당첨 안 되셨나요? 안타깝다. 고민이 좀 510여 개였다고. 그 또라이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저는 이거 말해도 되는 단어 맞나요? 저는 또라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항상 재미있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만약 별로인 사람이라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너무 특이하고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저런 내가 보지 못한 세상도 있구나. 그 세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또 내 세상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내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나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편이라 혹시 내 친구 중에 또라이가 있다 하는 분?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주변에 또라이는 많습니다. 나 내려 진짜 많아요. 내려보시고요. 네, 정말 주변 세상에 또라이가 많은데 그 친구들이 그런 특성이 저는 너무 좋은 에너지가 되고 너무 뭐랄까요 하나의 영감이다 이거 자극이 되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까이 두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꼭 가까이 두세요. 저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나요. 네, 그런 거죠. 서로 네. 또라이는 또라이를 알아본다고. 네, 또라이는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고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현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고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1학년 때 첫 시험을 봤는데 그때 생각보다 운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애들도 저 알아보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좋았는데 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네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저는 성격이 엄청 털털한 편이에요. 오늘 보셔서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찍은 영상 안에서는 저나 막 항상 사랑해줄 것 같고 가사가 약간 너무 완벽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는 맨날 지각도 자주 하고 좀 뭘 맞아요야 조용히 해봐. 이렇게 되게 부족함이 많은 선생님인데 너무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비춰주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게 되게 가끔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데 내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그런 시선들이나 그런 생각해주는 칭찬들 그런 의미들이 나를 만들어 나가기도 해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게 고마워서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노래 가사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라고 하면 정말로 정말 위로를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사실은 다른 사람의 그런 말들이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 한마디도 같이 못 나눈 분들도 보여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최대한 마이크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오늘 이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오늘 1318 빅버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경기도교육청 함께 눌러주시면은 저희 다음에도 또 이런 공연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무대 전에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지금까지 같이 진행해 CBS 아나운서 최선화였고요. 마지막 무대 신나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잔소리 시작할게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진짜 가세요 여러분. 진짜 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비트 찍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약간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예, 마지막 노래니까 더 신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얘들아 총 쳤잖아 얼른 자리에 앉아 책상 줄 맞추고 교과서 좀 꺼내봐 복도에서 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각 좀 하지 말고 숙제 좀 해오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후회 안 하려면 근데 책이다가 하냐 진짜 행복하려면 너 자신에 대해 깊게 공부해야 돼 내 행복을 만들어갈 길을 고민해야 돼 긍정적으로 살자고 가르치지만 사실 선생님도 축하면 우울함에 빠져 기분이 좋을 땐 사실 뭐든 할 수 있지 진짜 어려운 건 부정적인 걸 소화하는 거야 울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 땐 그냥 깨물어 누군가 널 아프게 할 땐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화해하는 법 그리고 다시 웃는 법을 너는 잘 알고 있어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아 잔소리로 들릴 걸 알아 마치 내 어릴 적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처럼 말야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 그냥 잔소리가 맞아 알아서 잘할 건 알지만 그래도 꼭 해주고픈 말야 지금까지 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심장 꺼져서 못 받았어요. 진짜 너무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재밌는